안녕하세요. 빚을 권하는 사회. 빚으로 공부하고, 빚내서 일하고, 빚으로 집 사고, 뭐, 빚이 없어서는 아예 못 사는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빚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물가가 올라서, 뭐, 등록금이 올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빚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가 빚의 노예가 돼서 빚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냉장고 사는데도 빚 내서 할부 끊고, 자동차 사는데도 할부로 사고, 집도 빚으로 사고, 공부도 빚으로 하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괜찮은 건가? 별일 없나?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이제 온 거죠. 왜냐? 가계부채가 1900조, 기업부채가 1100조, 정부 부채도 1100조. 뭐, 대한민국 전체 빚을 따지면, 뭐, 5000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뭐, 앞으로 그러면 그 빚에 대한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매우 당연한 얘기죠. 뭐, 절대로 빚을 그냥 안 갚고 넘길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뭐, 빚을 탕감해준다, 뭐, 영끌 비토한 이들의 뭐, 투기 빚도 갚아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누구에게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는지, 사실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정부에서 빚을 갚아준다. 누구에게? 금액 얼마나? 어떻게? 이에 대한 막연한 부분, 뭐야, 세부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매우 막연하게 탕감해준다, 이런 얘기만 있는 거지. 사실, 그런 희망을 갖게 해놓고, 그냥 버티게 만드는 거지.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누구에게 해주는지에 대한 건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것 또한 그냥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적용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에 매우 한정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 빚을 자신이 다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거의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빚을 통해서 집을 샀죠. 부동산 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투기로 인한 대가를 지불 안 하겠습니까?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말에 2.75를 하든 3.0을 하든 전 세계의 금리는 미국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올해까지만 올리고 내년에 안 올린다? 이런 일 없습니다. 미국 역사상 1979년인가부터 해서 지금까지 금리를 7차례 올렸는데 금리를 올린 평균 기간이 20개월입니다. 그냥 말하기 쉽게 2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고 어김없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2년 동안 올리고 난 이유, 그 이후 2년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미국은 또 되게 좋았죠. 그게 미국이 계속 벌려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 긴축을 하고 또 뭡니까? 돈을 뿌리고 해서 자기들이 달러 패권 국임을 계속 여실없이 증명시켜 왔고, 또그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에게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자신의 빚을 다른 나라에게 떠넘긴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은요. 한국은 그런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약한 나라인 거죠. 뭐 국뽕이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 대본들 한국은 달러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올해만 올라가고 끝이 아니고 내년 되면 또 오른다라는 거죠. 올해도 오르고 내년도 오른다. 그리고 올해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내년에도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4%, 5%, 6%이던 게 연말 되면 어떻게 되냐? 5%, 6%, 7%, 8% 되고 내년 되면 6, 7, 8, 9, 10, 12, 14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왜? 왜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감당 못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용점수가 계속 낮아지면서 과산금리를 물게 되고 또 추가적인 부담을 더 하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다중채무자들이 뭐 한두 곳이 아니라 세 곳, 네 곳, 다섯 곳 이상의 금융권에 대출을 계속 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개 이상의 금융사에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카드론조차 사용 못합니다. 왜 카드론조차 사용 못하게 막아놨겠습니까? 왜?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은 빚은커녕
이자도 못 갚을 신세임을 알고 카드론까지 맞겠다라는 거죠. 그냥 넘어질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내관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점의 차이일 뿐, 좀 빨리 오냐 좀 늦게 오냐일 뿐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정부조차도 계속 빚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방만하게 그동안 써왔죠. 문재인 정부 때 뭐 자기 정권 지나고 나면 땡이다라는 생각에 그냥 돈을 막 뿌렸습니다. 흥청망청 써댔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뭡니까? 폭풍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하죠.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뭐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 아니죠. 나중에 공공요금 올리고 공기업들 민영화되고 대개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걸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대가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냥 남이 대신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렵고 꽤나 삭막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야반도주하고 뭐 몰락하고 경매처분 당하고 뭐 그동안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돌아봤더니 부자가 아니고 빚쟁이였음을 이제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빚끈하는 사회가 만든 그 후폭풍,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는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청년들조차 한방에, 인생을 한방에 뒤집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투기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 투기의 결과가 상당수 어떻습니까? 몰락이죠. 몰락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만큼 시작부터 쓰러져서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에서 생활하게 되는 하층민이 된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쉽게 비치고 쉽게 투기하게 만들었습니까? 나이든 기득권들, 노역에 찌들은 나쁜 사람들의 사기극이었던 거죠. 이번에 2030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주식을 했던 건 뭡니까? 거대한 정부의 사기극, 관련 업계의 조작, 담합, 허영, 욕심, 탐욕을 부추긴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한 대가는 꽤나 혹독하게, 꽤나 힘들게 아마 치러야 될 겁니다. 빚을 권하는 사회가 절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점점 더 암담하고 점점 더 답답하니까 뭐 또 뭐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감내가 안 되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뭐 길거리로 뛰쳐나는 차도로 뛰쳐드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한강에서 뛰어내린 사람,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람 이러고 못 산다. 어차피 나도 죽을 건데 나에게 사기친 놈한테 복수하고 나도 죽을련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 같다라는 거죠. 매우 무서운 얘기가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대책, 대응책, 해법은 뭡니까? 그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만원 벌면 5천원 저축하고 10만원 벌면 5만원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고 자기 통장에 저축한 돈이 조금씩 쌓이는 거. 비록 그 돈이 큰 돈이 아니다 할지라도 한 달에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돈이 쌓이면 1년, 10년이 되면 적지 않은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성실하게 뭐 살아갈 비상자금을 만들고 노후자금을 만들고 뭐 집을 살 자금을 만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거죠. 뭐 부동산을 쉽게 생각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는 평생에 몇 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심사숙고하고 더 고민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20대들이 갭투기 한다고 저기 경기도 돌아다니면서 20대 아가씨들이 집을 뭡니까? 명품백 사듯이 다 제열채 사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정신 나간 짓이고 자살행위다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패가망신하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걸 아마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꽤 많은 청년들이 몰락합니다. 왜겠습니까? 빚 때문입니다. 좀 배아픈 얘기지만 부모한테 재산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넉넉한 돈으로 빚 없이 집을 다채 사고 열채 사면 무슨 일입니까? 그냥 배아픈 일이고 그냥 감당할 수 있는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의 결정인 겁니다. 문제는 돈도 없는데 무리하게 욕심만 내고 빚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빚건하는 사회, 절대로 건전해질 수 없고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